오늘은 로마의 정치와 관료제, 특별히 왜이 부분이 중요하나 하면 그 예수 팔레스티나 시대 때에 예수의 이른바 복음운동,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초기 로마로 복음 전파가 되는 이른바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부딪혔고 투쟁했던 당대,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로마의 정치와 관료제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이 지역학장과 정치제도는 이미 로마의 공화제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역사를 좀 아시니까 로마 공화정 때 이미 유럽과 소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 제국 하게 되면은 뭐 1세 기원 후뭐 1세기 뭐 이때 로마 제국이 뭐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이미 로마 공화정 시대 때부터 이 세계 제국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했고, 특별히 2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8년부터 202년 뭐 유명한 그 한니발 장군하고 그 스코피오 그 장군의 이제 대전에서 결국 한니발 장군이 대패를 하죠. 그리고 기원전 190년도에 시리아의 셀루시드 제국이 점령당합니다. 우리 뭐 다니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그쪽 가면 이제 기원전 190년도에 망하고, 168년도에는 드디어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보병 부대가 완전히 격파가 되죠.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팔랑크스 보병 부대는 아주 그 유명한 부대예요. 긴 창을 들고 이제 기동력 있게 그 전쟁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이 로마의 방패 부대, 뭐 거기에 완전히 그냥 격파를 당해버리죠. 그리고 기원전 50년도 우리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라인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암살 이후에 그의 후계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뉴브 지역까지 확장되는, 아주 이런 그 배경을 이미 로마 제국, 아우구스트 황제가 첫 번째 황제니까 그 이전에 이런 그 엄청난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고 로마 경제 시스템이에요. 로마 공화제는 도시 귀족 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쟁과 영토가 확장되면서 이른바 그 점령 지역의 농촌에 있는 대토지들, 흔히 뭐 라티푼디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라티푼디움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하고 도시 그 농촌 귀족으로 이제 그 커가기 시작하죠. 특별히 뭐 노예 노동은 대토지 농업에서는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치 지배는 원로원의 귀족의 그 지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임여 두 명의 집정관, 국가 최고 행정 집행 관리입니다만은 두 명의 집정관을 이제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이제 선출합니다. 그래서 뭐 기원전 한 172년 정도에는 두 명의 집정관직을 평민계급에서 차지할 정도로, 이 다시 말해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골격을 갖추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뭐 마키아벨리가 우리는 군주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은 리비의 그 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로마 역사학자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공화제 시스템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대 아테네 도시 국가처럼 귀족정과 또는 참주제, 민주정의 갈등으로 전복된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이 강의 특강 한 7차례 정도 끝나면은 이 시라베 계몽의 변증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펠로포네소스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랄지. 이제 거기 보면 이 고대 내 도시 국가들이 얼마나 귀족정과 참주제, 민주정의 갈등으로 맨날 전복당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스테빌리티가 없었다. 그리고 공화제 체제가 상당히 세다. 지속 내구력이. 그래서 이제 뭐 마키아벨리랄지 또는 뭐 장자쿠 루소랄지 또는 뭐존 로크랄지 근대의 민주주의의 확립이 결국은 로마 공화제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민관이 있었고요. 빈곤층을 대변했죠. 지역의 평민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호민관은 집정관의 결정이나 원로원의 법령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고, 뭐 그래도 여전히 실세는 뭐 집정관과 원로원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호민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혁 운동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원전 246년도에 그 이탈리아 외부 점령 지역에 감독 관리 시스템을 두기 시작하고, 이른바 그 지역 감독관의 소프트 관료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로마가 세상을 어떻게 제패했느냐. 그 지배 방식, 거버멘탈리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소프트 관료제가 세금, 행정, 치안 유지, 개인 스태프들을 자유롭게 고용하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 제도가 그대로 왔더라면 로마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 제국에서 강력한 아주 파워풀한 관료제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령지에 대한 중앙집권 행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중앙 정부의 관료제가 35만 명의 제국의 군인들의 생계와 봉급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이른바 리비아단이 출현한 거예요. 우리 토마스 홉즈가 쓴 리비아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엄청 괴물 국가죠. 거대 국가죠. 이 거대 국가가 로마 제국에서 출현을 하면서 결국 그 시스템 잡지 못해가지고 로마는 망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기원 후 14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님 시대 때라고 볼수 있겠죠. 공납제가 아니라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통해가지고 이 제국의 식민의 지역들에 직접 세금 징수를 해요. 그래서 뭐 그, 마리아하고 요셉도 그 인구 센서스 때문에 그 저기 호적 하러 갔다라고 하는 그 귀결이 나옵니다만은 귀절이 세금 징수원들 역할들이 대단했죠. 왜냐하면 지역 행정관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니까 여러분 로마의 세금 제도가 악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제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사고를 가지고 리저너블하게 책정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냐면 요런 그 세금 징수원들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숙주들 같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세금들을 이제 매기면서 치부를 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들의 부패와 이 착취 방식 그리고 국가 수입 중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그 식민층에 있었던 뭐 팔레스티나랄지 다른 지역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안토니우스 황제 시대는 대략 86년부터 161년 기원 후뭐 아주 그 정점에 달했다고 보죠. 그 파워풀한 뷰로크라시가 관료제가 중앙행정부에만 5,000명의 관리가 고용이 되고 황제가 직접 지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들을 임명하고 행정과 세금 예산을 황실 경제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도시국가의 로마를 경제를 이제 충당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지역에서는 원로원에서 공화제의 원칙에 따라 추천도 하고 관리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있었지만 로마 공화정에서 가지고 왔던 전통적인 지배 시스템을 파괴시키진 않습니다. 이게 법적 합리의 그 기구가 없이는 관료 지배 시스템이 없이는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총독들은 뭐 전문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1년간 임명을 하고 이제 군사주의관, 법,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었고 폰티우스 파일럿이라고 하는 본디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그 저기 지역 총독도 이런 어떤 강자 철학에 그 상당히 그 교육을 받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군사 법관이랄지 군주의관이랄지 그리고 백부장 또는 비공식적인 고용 시스템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 식민 지역 지배 체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팔레스티나 예수님 당시도 이런 로마의 시스템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각 지역의 도시 국가들, 점령 지역 국가들이죠. 그들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자유 도시 국가로 놔두면서 연맹체를 결성해요. 이 연맹체를 결성하고 각각의 관료제를 통해 가지고 세금들을 직접 징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 그 지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행정명령과 국가 수입을 위한 과세 지침을 지역 정부로 하달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와 바울의 그 초기 로마 제국 이 중앙정부 관료제하고 주요 도시국가들이 다 이런 네트워크 안에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 이제 세포리스 그 위성 도시로서 티베리우스 이미 황제를 기렸던 도시 건축이 디베라 바닷가에 이미 다.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화가 되어 있는 교육과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적 성격을
이미 갈릴리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회과학적인 갈릴리에 대한 접근은 아마 민중신학과 비판적인 대화를 좀 요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 연구의 주자는 도미닉 크라산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아주 그 미국에서는 뭐 대단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마는, 이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중해의 문화, 페르디난 브로델의 지중해 문화의 그 고고학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갈릴리 예수를 민중이나 단순한 뭐 가난한 계층의 농촌 뭐 이렇게 본다는 거는 그건 이제 좀뭐 무리가 있다. 전통적인 독일의 편집자 비평이 거의 소설 정도로 쓴 것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 때 갈라디아나 골로새나 에베소나 시리아 또 암디옥에 나타나는 음식 규정, 코셔 규정이라 그랬죠. 또는 할례, 노예 문제. 이거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의 누마 종교의 시스템과 관료 지배, 그리고 제국의 황제 신학하고 깊숙이 관련돼 있었죠. 이 그레코로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도, 예수의 복음 운동도, 바울의 다시 말하면 메시아 정치 운동도 뭐 전혀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오늘날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비즈니스화가 돼버리니까 이거 참 소셜 클럽이 돼버린다. 우리 폴 티디가 재미난 말을 썼는데 이런 어떤 그 차원을 잃어버리면 종교는 하나의 뭐 어떤 소셜 클럽이 돼버리고 만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서를 이런 그 사회과학적 방식을 가지고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는 문화인류학적으로. 한 가지 소개할 만한 분은 브리기테 칼이라고 하는 분인데, 유니온 신학교 교수시고요. 이분이 쓴 칼라시안 리이메진드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새로운 바울에 대한 연구의 장르를 개척한 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하고 오랫동안 그 세계 그 진보학회 포럼에서 이제 활동도 같이 했고 또 같은 워크숍에서 글도 같이 쓰고 했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그 어프로치가 좋고요. 바울을 그렇게 그 무시할 수 없다.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관료제랄지 이런 쪽 부분들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 전혀 바울은 그 이해하기 어렵다. 뭐 성품도 아주 좋으신 분이고 이분 아주 제가 권장할 만한 분이세요.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베를린에도 원래 베를린 출신 같은데 제가 그 속해 있었던 그 프리델 마쿠바 그 선생 서클의 그 이른바 복음과 토라에 대한 연구에 아주 그뭐 아주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떤 상당히 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은 이 카리스마와 관료제에 대해서 가장 뭐 탁월한 뭐 사회학자는 베버입니다. 물론 뭐 베버가 모든 걸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문제도 있지만 베버는 비스마르크를 독일 정치를 타락시킨 주범으로 비난했고 의회민주주의의 질병인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 베버의 그 유명한 카이사르 분석, 대중선동주의와 인종 민족 동일성이 결합하면서 전쟁으로 가는데 이게 이데올로기 호출이죠. 인종의 다시 말하면 그 동일성을 위해서 이데올로기 호출로 나타나는 게 하나는 대중선동이고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게 이른바 파시즘 정치의 시작이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데올로기 호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또는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이런 파시즘 정치의 형태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료제예요. 법적 체계로 묶어집니다. 사법적 체계로 묶어지고 봉급받는 관리들이 의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유지가 되고 로마 시대 때나 그렇지만 로마 이 공무원의 봉급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관료 구조의 키워드가 됩니다. 국가 펀드를 통해 가지고 군사와 행정 기구를 중심 관료화를 시키면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자본주의 경제에는 황제의 권력과 중앙행정 관리, 뷰로크라시, 파워풀 뷰로크라시, 그리고 황제가 직속하는 그 통치관들, 공납제, 부역국가라고 하는 라이테루기아라고 하는 레이투기아라고 하는 이 부역국가의 자급경제적 자원. 이거 베버가 아주 중요하게 로마 경제사를 분석하면서 그 고안해낸 개념이죠. 이 부역국가의 자급경제적 지원을 기초로 했다. 레이트레이아, 이 부역국가가 결국 자급경제적 이 지원이 로마를 망하게 한 주범이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어떻게 로마가
봉건주의를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제 베버에 대한 논쟁을 제가 한 꼭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버가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유형이라고 하는 뭐잘 알다시피 칼빈주의의 귀족 윤리, 뭐 세계 내의 금욕적 태도, 결국 이거는 쇠창살에 창틀에다 갇혀버리고 말았다. 뭐 쇠창살 우리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그 베버가 칼빈주의를 옹호했다 그건 뭐 아니죠. 칼빈주의는 결국 저런 잘못된 이중애정은 창틀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이제 여기서 이른바 소위 그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또는 뭐 이제 후코에 의해 가지고 이 쇠창살 우리에 갇혀져 버린 근대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이런 논의로 사회과학에서 논의도 됩니다만은 두 번째는 비합리적 유형이 있어요 베버에게 제국 식민주의 전리품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비합리적 자본주의 제국 식민지 전리품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노예제 생산 양식과 사명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이런 이 베버적인 사회과학에서 보면 귀족 가문을 황제 통치관으로 임명합니다. 이집트는 제국으로 흡수하지 않았죠. 이집트는 우리가 그 로마가 지배했지만 제국으로 흡수한 것이 아니라 이 지배 자치 통치관, 프리시페이시라고 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번역을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뭐 자치 통치관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원로원 세력의 공화제의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자치 통치관이 황제 권력의 버팀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도시 경제 활성화에 큰 방해를 주게 돼요. 뭐좀더 이야기해 보면 이 로마 공화제는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1세기 원로원의 한 명만가는 20만 에이커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라티푼디움은 아주 새로운 사회 경제 현상을 대변하고 있었죠. 이건 벌써 로마 공화제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귀족들은 이탈리아 뭐 농촌과 또는 다른 점령 지역에서 중간 사이즈 농지, 이거 빌라 경제라고 말합니다. 중간 사이즈 농지들을 거의 다 빌라 경제로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 공화제에서부터 농촌 경제화 되므로 교역과 산업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라티푼디움을 가지고 있었던 명망가의 귀족 가문도 있었던가 하면 일반 귀족들 같은 경우도 좀더이 중간 사이즈의 농지를 다 빌라 경제로 소유해가지고 노예 노동이 그거를 다 충동하는데 거기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공업, 교역, 상업 뭐 이런 산업까지도 그 같이 따라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90%가 이제 노예 노동이었다. 그래서 노예제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국주의와 군사주의, 자본 축적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쟁은 영토와 부유국 국가들의 공납과 이 노예들이 이제 유입이 되지 않겠어요? 자꾸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건을 형성해주고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자본 축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분석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유형의 자본주의는 전쟁, 군사주의, 중앙관료제, 국가 세금의 그 지방 네트워크화되는 거, 그리고 사회 계층이 위계질서화가 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이제 새롭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출현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전쟁과 제국주의와 해외 시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세계 시스템이었다.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해외 시장 네트워크로 엮어지고 자본 축적이 어떤 사이클로 파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한 유형들이 규정들이 결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 축적의 사이클에서 자본은 이미 로마 경제에서 금융 자본화가 되죠. 중심부, 세미 중심부, 세미 주변부, 주변부, 하위 주변부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성격이 되는 거고 이런 자본 축적의 사이클이 중세 후기에 들어오고 뭐 스페인의 남미 지배하면서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화랑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인도 지배 또 삼각 국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른바 애틀레이션이라 그래서 그 노예 무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면 그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예 사면이 어떤 그 중요성을 갖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회과학적 또는 문화인류학적인 두터운 기술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예수의 복음 운동과 바울이 가지고 있어 견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인정 정치와 초대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리가 될때 비로소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굉장한 그 액추얼리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론적인 확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분야에 가장 제가 그 추천하고 싶은 책은 페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Passages from Antiquity to Feudalism, 고대 로마에서 봉건주의로. 물론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테네 시대 때 이른바 기원전 700년, 800년 호메로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르네상스와 이제 경제 그 분석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안에서는. 근데 이분은 페리 앤더슨은 상당히 그 리저너블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막스의 원전과 베버의 원전을 검토하면서 이둘 사이에 공유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행 과정에서 노예제 생산 양식과 신분제의 이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그 좋은 책을 이제 쓰신 분이에요. 뭐 이런 책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